사람들과의 관계인데요. 스님께서 쓰신 책자에 원래 있는 법칙에 솔직하게 드러냈으므로 좋은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직장에서나 친구들 관계에서나 아니면 가족들 관계에서도 저의 입장을 솔직하게 제가 속상하거나 화가 났을 때 혼자 참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어긋나는 관계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긋난 관계를 지혜롭고 현명하게 풀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쭙고 네, 싶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관계는 제일 먼저 나가 있고, 너가 있고, 이런 관계를 주로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나와 상대방의 관계. 근데 이 상대방을 나라고 생각을 하면 관계는 사실은 의외로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를 나라고 생각하라고 자꾸 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라고. 이러면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익을 보고 싶은데 남이 이익을 보는 건 조금 배가 아플 수 있어요. 나는 손해를 보기 싫은데 남 보고 손해 네가 좀 봐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는 이익을 보고 싶으면서 남들이 자꾸 이익을 보려고 하면 야, 너무 욕심 많은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와 너라는 이 상대로 둘로 나누고 이렇게 관계를 할 때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거꾸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면 나 아닌 상대방이 없으면 내가 살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나 아닌 게곧 나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나 아닌 것을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한테 하듯이 해야 됩니다. 요 기준이 있습니다. 자신은 사실은 피해를 입고 싶지 않아요. 피해. 피해를 입고 싶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피해 주는 일은 안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자신은 존중받고 싶어요. 그럼 상대방을 존중하셔야 존중. 그다음 자기는 대접받고 싶으면 상대방도 대접해줘야 요걸 잘 하시면 관계는 원만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 개인은 이렇게 할수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이 상대방이 여러분 알아두시라고 이 상대방이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선입견. 나를 쳐다보는 순간 사람들이 벌써 이 3초 안에 판단을 해버려요. 사람들은 상대방을 보는 순간 자기가 동그라미 하다가 세모 하다가 꼬포 하다가 이거를 순식간에 하는데 세모는 잘안 보이더라도 동그라미 꼬포를 금방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을 딱 마주치잖아요. 3초 안에 벌써 동그라미냐 꼬포냐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상대방한테 사실 피해도 안 주고 존중하고 대접해서 하고 싶은데 이 상대방이 선입견을 갖고 나를 딱 본다. 아이고, 저는 도도하겠다. 쌀쌀 맞겠다. 이렇게 딱 해본다니까. 내가 뭐 어떤 동작을 안 취해도.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절에 가도 봐라. 여기 불상을 한번 불상. 입꼬리를 딱 올리고 있죠. 보이세요? 입꼬리. 이걸 뭐 트레이드 마크예요. 첫인상을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차츰차츰 좋은 관계가 됩니다. 서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보는 선입견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